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오늘은 이 깜깜한 밤에 거문도를 찾았습니다. 자, 오늘 거문도에서 밤에 뭐 할 거냐?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지금 3월달부터 한 4월달까지는 정말 피크인 올락을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근데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히트TV 보거입니다. 자, 오늘 거문도 볼락 부시러 왔는데 또 제가 낚시 담당이고 통발 담당도 한 명 있거든요. 아, 그래? 아, 너 낚시 담당이야? 제가 낚시 담당. 얘 섭외하지 말라 했잖아, 낚시에는. 콜리야! 자, 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통발입니다. 진짜 현지인이니까 오늘 또 볼락 우리를 잡게 해줘야 돼, 무조건. 얘가 원래 낚시 담당이에요. 그러지. 자, 오늘 세 명에서 거문도 볼락을 한번 부셔볼 겁니다. 나오면 왕삼이래요, 형님. 다 왕삼이야, 또. 또 거문도니까. 그러지. 굉장히 멀리 왔으니까. 아, 뭐요? 점점 내려가는 거야? 이게 뭔데? 뭐 점점 막 이런 거 아니지? 자, 오늘 열심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히링. 고도에 있는 그냥 선착장입니다. 선착장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오, 또 뭐 소리가 또. 에? 자, 지금 아무 입질도 없습니다. 있으면 바로 때려야 돼, 고기는. 아, 또 기분 쎄하구만. 그렇지. 자, 폴링에 볼락이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잡았어요? 아, 딱 우리 또 낚시하면 나 아니여. 자, 애기전갱입니다. 야, 너희들 뭐해, 현지인들이. 볼락 아니면 안 잡습니다. 아, 볼락 아니면. 근데 우리는 뭐 집어등도 없이 하는 거예요? 자연 집어등. 아, 자연 집어등. 잘 바래보구만. 봐, 또 가져간다, 또 가져간다. 다 왔습니다. 온 천지 다 전갱이네. 액션도 안 줘도 물어본디. 자, 방생하고. 자, 다시 한번 또 가봅시다. 깊게 깔아치지는 못하겠다요. 지금 3g을 썼는데도 다 가져가보네, 그냥. 아니, 거문도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무 데나 던져도 나온다면서. 아, 여기는 일단 저희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기도 원종원 동네여서. 서도냐, 동도냐, 고도냐, 이거구만. 자, 여러분, 동도 현지인입니다. 고도에서 놀고 있습니다. 왔다, 소리만 해? 형님, 배토맨이에요, 배토맨. 네, 또, 액션도 보면 특이하거든요. 아, 그래, 또? 이것도 잘 배워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상상이 잡는 액션이거든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아픈 친구 아니에요. 벌써 왔어요? 그지, 아까 미끼 없었다 했잖아, 내가. 네? 아까 미끼 없었다 했잖아. 어, 또 사이즈 보소. 뭐예요? 어, 헐. 어, 이거 뭐야? 전갱이구만. 이거 쓸만한데, 사이즈가? 어, 이거 맛있는 사이즈인데, 였다? 그러지, 우리 또 전갱이 좋아하잖아. 자, 꽝 칠 수 있으니까 킵해줄게요. 어디다가? 자, 여러분들, 거문도 선착장에는 그냥 이만한 전갱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킵해줄게요.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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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뭐야? 우리 온다. 이 새끼, 또 싱싱한 걸로 또 잡으면 되니까. 자, 하나. 뭐야? 라이벌이야, 라이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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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라, 확실하고만. 오늘 대상어종은 볼락인데 항 안에 전갱이가 많네요. 나도 소시적에는 또 거문도가 그 지금 홈그라운드인 적이 있었으니까 맨 낚시하면 또 거문도고. 아, 다시 불 거라고. 아유, 고기 빌려줄까? 너희들 언제 잡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좀 작네요. 고양이 있으면 고양이 주고 싶은데 요놈이 큰 거 물고 달려가고 없어 이제. 물었어? 하나, 끼워갖고 이거라도 해라고. 아, 안 해요. 형님, 자존심 상해서 안 돼요. 옛날에 배에 가면은 꼭 이렇게 액션 주는 놈 있었는데 다들 막 이렇게 액션을 주고 있는데 막 옆으로 이러고 있어. 아니, 장력이 받아야 몇 개 액션을 받을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없어 아무것도 없어. 몸만 부리는 거요. 막 이러면서. 배토맨인데, 그 지금 지휘지, 지휘. 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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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쯤. 지휘지, 지휘. 막 이러면서. 근데 모든 낚시는 장력이 걸려야 돼. 장력이 안 걸리면 액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은 이제 팀런이라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보편화되지 않을 때. 그때는 다 샤크리가 그랬어. 막. 여기 다 나온다며, 어디나. 아, 또, X도 안 되네. 야, 배 빼. 배 가지고 오겠습니다, 형님. 아, 그래. 배 빼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상어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배를 타고 나가서 볼락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타고 나가면 또 달라, 얘기가. 자, 갑시다. 와, 딱 박네. 진짜 내려가는 거 맞냐? 뭐 어디 뭐 묶어진 것도 아니야. 봐봐, 움직여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볼락을 잡으러 나갑니다. 아까까지는 워밍업. 예, 나 속았어. 거문도 다 잡힌 다음에 볼락. 형님, 폴리 뭐 자기 홈그라운드 아니라고 계속 그래요. 아, 그럼 또 동도로 가야 되는 거야? 네, 동도로. 여러분들, 동도로 간답니다. 폴리야, 빨리 가자! 거문도 동도 방파제입니다. 거문도에서 가장 긴 방파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긴 방파제도 다른 데에도 많이는 없습니다. 1km 좀 안 되나? 970m인가? 와, 그래도 거짓 1km네. 도보 포인트로 오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중간만 와야 돼. 살 빠져요. 그러지. 오늘 미끼는 청개비입니다. 자, 일단은 캐스팅 안 하고 버티컬로. 버티컬이 뭐예요, 형님? 그냥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고. 소영님이랑 저랑 낚시 라이벌이에요. 우리가 또 라이벌이야, 구도가. 아까 보니까 장비빨이더라고요. 장비빨도 실력이라니까? 싼 거 사야 돼요, 그럼? 그럼. 아니, 비싼 거보다도 이거에 맞는
맞는 거, 내 손에 잘 맞는 거, 그런 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다 비싼데? 별로는 비싼데? 그러긴 한데. 자, 왔습니다. 왔어요? 왔지. 여기도 전경이야. 왔다. 대상어는 볼락인데 지금 뭐 잘못돼 가고 있다요. 방생하겠습니다. 가자. 입질 한 겁네. 그거 전경이요. 볼락은 그렇게 안 해. 바로 가버려. 낚싯대가 안 좋은 게 또 전경이 맞아도 안 가져가. 자꾸 전경이만 잡아. 전경이 봤을 때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전경이인 것 같은데? 전갱이네. 아, 이거 콩갱이. 씨, 보고는 또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동하네. 대상어 아니 맞았어. 여기는 한 수심 3m 정도 나오는 완전 여밭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형이 왔어요? 그럼. 왜? 자, 여러분, 이게 거문도 볼락입니다. 어이. 윗입에 묵었다는 건 뭐다? 정확한 느낌? 아니지. 활성도가 좋다는 거야. 아, 윗입술에 물으면 활성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바닥층에서 지금 무네요. 그런다고 지금 이제 와서 첫 캐스팅이니까 개체수가 많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일단 집어가 좀 되면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감도가 애들이 예민하면은 내가 봐도 네 한 마리도 못 잡고 끝날 수도 있겠다고. 볼락 낚시할 때 낚싯대를 들어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야 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탐색을 하고 나가는 게 확실히 들어줄 때가 저는 더 낫습니다. 그럼 폴링도 훨씬 더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보다 폴링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니까. 이게 뭐야? 쩝볼 쩝볼. 이게 현지 클라스인가? 야, 엄마 데리고 와. 아, 바닥층에서 바로바로 받아 먹어줘야지 재밌는데 낚시가. 이게 막 털어버려 초리대가. 허리 장난이네. 방금 좀 어지러웠어. 와, 5cm 다 젖볼이다. 크다 크다. 오, 오 노래미냐? 볼락이요? 그게 거문도 클라스지. 나가 그거보다 좀 적었냐? 제가 이겼습니다. 어디? 아직 끝나 한 마리씩밖에 안 잡아놓고 그래. 개인적으로 네가 나 쪽으로 좀 안 따라왔으면 좋겠어. 왔어? 오. 와, 야, 힘 좀 쓰는데? 힘 쓴다, 힘 쓴다. 좋다, 좋다. 와. 야, 히트 TV 잘한다. 야, 진짜 사이즈 좋다. 피디님 어때요? 훌륭해요. 마초님은 못 잡으니까 잡아드릴게요. 나 한 마리 잡았어. 자, 넣어주세요. 한 마리 나 제일 먼저 잡았잖아. 아, 형님. 어? 원래 기승전결. 아, 그랬을까? 잡잖아, 형님. 오케이, 오케이. 야, 왔습니다. 왔어요? 나이스! 여기 오늘 얼마 안 크네. 그래도 이 정도 거문도 클라스죠, 이 정도면. 그러지? 그러니까 지그레드가 펴져버려. 형님, 몇 마리 잡으셨어요? 두 마리. 네 마리, 한 마리? 네 마리. 너 세 마리 잡았다고? 아, 아따 이 새끼 이 새끼가 진짜. 야, 오늘 날 잘 잡았구만. 오. 오. 야, 크다. 척보리니까 확실히 크다. 네. 아이고. 형님 왜 이렇게 큰 거 잡았어요? 어, 총뿔이라서 총뿔 맞지? 어. 총뿔이에요. 아 굵다 굵어. 아 이래야지 거문도지. 몇 마리 못 잡았구만. 자. 아, 또 새끼가 밀고 있어. 이 총볼이 커가지고 민 거죠? 그러지. 총볼이 흔드니까 내가 바로 자빠져버리고만. 역시 불량 귀신. 내가 뭐 세 마리를 따라올 수 있겠냐? 자, 여러분들 지금 한 마리 한 마리씩 나오는데 씨알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문도 볼락 좋지. 진짜 좋지. 그럼 마리수가 좀 딸려서 그러지. 믹스커피? 아, 갑자기? 한잔 할까, 그럼 또? 아따, 보고 뭔 일이네? 이게 낚시 유튜버 아닙니까, 낚시 유튜버? 좋다, 좋아. 야, 나이스. 거문도는 거짐 총볼이야, 근데. 자, 이거 킵해 주도록 할게요. 자, 왔습니다. 형님도 왔어요? 그렇게 안 커, 그렇게 안 커, 이거는. 아, 나이스. 아, 사이즈가 똑같은 거. 아, 내가 더 크구나. 킵. 자, 킵. 나 네 마리 잡았어. 까지 온다, 계기가. 야, 또 볼링을 한번 해주고. 야, 젖볼 미쳐볼게 많다. 왔구나. 왔어! 자, 왔어. 아, 형님도 왔어요? 응, 근데 좀 잘 자. 한번 날라와 본다. 형님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형님? 젖볼도 있고 그런 거지. 자, 여러분 방생하겠습니다. 아, 마초 형님 소물 담당. 거문도 같은 경우는 거짐 90%가 청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만큼 이 원도권들은 대부분 또 청볼이 또 많고 개체수가 좀 그렇습니다, 보면. 가방 배달했습니다. 아따, 뭐 커피가 씹힌디? 야, 사이 좋은데? 사이 좋다. 봐봐, 커피를 사다 드리니까. 그래, 잘하는구만. 이야, 진짜 크다. 자, 여러분들 귀여운 청볼입니다. 자연스러워. 피디님밖에 없네, 이런 거 받아주고. 방생. 여기다 지렁이가 거짐 용이 돼갖고 승천해야 될 것 같은데. 와, 왔다. 왔다, 힘 많이 써본다, 얘. 도망간다, 도망간다. 이리 와, 이리 와. 이야. 별로 안 큰데?
왜 이렇게 힘을 많이 쓰냐? 아니 깊은 데서 잡았나 보네. 이 정도면 사이즈 너무 좋죠. 그러지 완전 좋지. 내만권에서 이거 잡은 왕삼이야. 진짜로. 자 또 왔어. 그러지. 왔죠 형 또 왔다. 왔죠 형 또 왔어. 까불면 안 되겠는데? 에헤 우리 마리스가 다르지. 옆으로 막 도망가는 거 봐봐. 우와. 우이씨. 아, 사이즈 좋다. 역시 마초TV. 아, 해, 시켜. 지금 바빠 죽겠구만. 아, 따 이제 세 마리 차이면 많이 벌써 부럽구만, 내가. 나 좀 쉬다 할까? 네, 좀 쉬세요, 형님. 형님, 저 네 마리입니다. 이 동네는 사이즈가 안 좋은 게 없구만, 별로. 아, 나이스. 형님도 왔어요? 왔어, 왔어.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시죠, 형님.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은데? 에헤, 아직 끝날 때 끝난 게 아니오. 에헤, 솜뱅이 아니오. 올락 잡으러 왔는데 솜뱅이 잡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자, 이 솜뱅이도 굉장히 맛있는 어종입니다. 솜뱅이하고 제가 잡은 올락하고 킵해주도록 할게요. 킵. 왜 나만 안 무냐? 야, 올락도 아무나 잡는데. 야, 콜리야, 너 태물이냐? 왜 그래?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바늘을 다시 오그라야 돼. 확실히 솜뱅이가 대급박이 큰 게 물에 저항을 많이 받구만. 왔어! 왔어! 우와, 사이즈도 왜 이렇게 좋아? 우럭인 줄? 저래서 군집템 어종이라는 거야. 저 10마리 잡으면 난리 나겠어. 난리 나지. 검은도 떠나 내려가 보겠어. 야호! 왔어? 왔어. 왔어, 와. 호호호호! 나이스! 야, 근데 원래 검은도가 청벌이 많은데 오늘 청벌 비율이 낮다? 오늘 갈보리네 이건. 그니까. 청벌 비율이 낮아. 아니, 뭐 하세요? 확인. 아니,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가 싶어서. 갈보리 맞잖아요. 자, 정확히 갈보리예요. 갈보리인데? 청벌이 맞잖아요, 원래. 그 지금 90이 청벌이라고 봐야지, 검은도는. 오늘은 90이 갈보리인데요? 아니, 나는 청벌만 나왔어. 갈보리 한 마리 나오더라, 나는. 저 골라 잡았어요? 차차차. 야, 얘 진짜 크다. 얘는 청벌이네. 형님은 청벌만 잡으시네. 아, 청벌이 많아, 검은도가. 자, 여러분들, 청벌이 조금 맛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 구워놓고 튀겨놓으면 다 똑같아, 얘네들. 올락은 다 맛있어요. 그러지, 다 맛있어. 와, 눈이 진짜 반짝반짝하다. 눈 싸움을 한번 해볼까, 치과. 아, 형님, 싸우지 마세요. 그러지. 자, 왔어. 아, 형님, 진짜. 형님 혼자 다 잡으면 어떡해요? 에따, 몇 마리 못 잡았어. 아, 부럽다. 에따, 뭐, 이게 부럽대. 아니야, 너 지금. 아, 부럽다. 아, 좋아, 좋아. 좋다, 좋다. 야, 세 마리 잡았어? 자, 현재 콜리 세 마리. 형님 몇 마리? 아홉 마리. 아홉 마리, 보고 다섯 마리. 아, 마초 형님 이겨야 되는데. 아따, 네가 낚시로 나를. 나 낚시 유튜버요. 형님, 응? 동시에 던져가지고, 누가 잡나 한번 해볼까요? 야, 마리스로 안 될게. 뭐 한번 운이라도 걸어보겠다, 이거야? 아이, 아니죠, 형님. 실력으로 하는 거죠, 이게. 자리도 선정해, 가위바위보 해.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형님 어디에요? 아, 기다리고 있어. 난 여기야. 다 걸어버릴 거야. 자, 주사위는 던져졌어. 자, 왔습니다. 예, 왔어, 와. 하여튼, 누굴 무시하나, 이씨. 갈색 아니야? 이거 뭐, 갈색 솜뱅이 아니에요, 형님? 갈색 볼락이구만. 너희들이 뭐, 나한테 되겠냐? 아, 역시 형님. 나 낚시 유튜버라니까? 인정합니다. 야, 근데 갈보리다. 아저씨. 아니야, 청보리야, 청보. 청보리야, 이게? 응, 청보리야, 이거. 약간 갈보리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생겨서 그러지. 나중에 죽으면 얘는 청보리야. 네, 저도 왔어요. 너 뭐야? 오, 잘했어. 넌 뭐하니? 저 지금 촬영하고 있죠, 형님. 인자서 오면 어떡해. 좋다, 좋아. 와. 아, 형님, 몰락나시 진짜 잘하네요. 아따, 원래 이것만 하고 살았어. 아, 야, 이거 어디에 걸려버렸어? 자. 내가 누구? 볼락TV! 내가 누구? 맞춰. 아, 형님, 진짜 인정합니다. 에이, 뭘 또 이런 거 가지고. 아, 예. 자, 제가 잡은 볼락 넣어주도록 할게요. 와, 나 큰 거 잡았다. 그러지? 너 이렇게 편집이 되는 거야. 아. 아니, 이 정도 잡았으면 한 마리씩만 딱 잡고. 아, 그러지. 오, 나쁘지 않아. 마리지 마라. 최승이야. 그러지. 와, 좋아, 좋아. 좋다, 사이즈가. 아, 한번 해보세요. 야. 왔어, 왔다. 이거 왜 이렇게 크냐? 좋은데? 야, 곽피디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나이스. 좋았어. 피디님 손맛 어때요? 좋아요. 근데 거진 다 와서 받았는데. 이제 퇴근? 퇴근. 자, 여러분들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뭐 먹을 만큼은 충분히 잡았으니까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욕심낸다고 뭐 많이 잡아서 뭐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오늘 이만큼 해서 맛있게 또 요리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종조 갑니다. 이거 뭐 다 먹지는 않을 거고 먹을 만큼만 잡아가지고 오늘 또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잡아온 볼락을 비닐을 싹 쳐줄게요. 와, 근데 완전 먹볼이네. 검하다, 검해. 엉덩이를 열고 까고 해가지고 내장 쫙 빼줄게요. 내장도 지할테기만 해서. 형, 저희 그럼 오늘 메뉴가 뭐예요? 오늘 볼락 매운탕이지. 볼락 매운탕? 오늘 저녁밥이야 이게. 딱 추운데 딱 잘 어울리구만. 그러지. 자, 매운탕은 역시 무가 있어야 돼, 무가. 그러지. 자, 이제 가스 열어보고. 자, 불 켜주고. 바로 넣어보라. 자, 우리 형님 성격이 시원시원하셔가지고. 아우, 성격이 급해. 됐어. 지금 딱 맞춰서 여놓은 거요. 버는 소리가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자, 다진 마늘. 다진 마늘은 많이 넣어야 맛있죠. 무조건 많이 넣어놔야 돼. 자, 이 타이밍에 자 볼락을 싹 넣어주세요, 형님. 자, 생선 들어갑시다. 하나, 둘. 어이씨. 살았어. 다 안 들어가겠는데. 아, 어떻게든 넣어야 됩니다. 볼락은 포기 못하지. 네. 다섯 마리만 하는 게 어찌냐. 더 이상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래갖고는. 아니, 안 돼요. 어떻게든 볼락은 다 넣어야 됩니다. 못 참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운탕을 먹을 때는 보통 볼락이나 이런 게 한두 마리 들어가는데, 저희는 플렉스예요. 해도 많이 넣어보네, 해도 많이 넣어보러. 여섯 마리. 그 청양고추 안 넣어주면 섭해요. 안 돼. 무조건 넣어야 돼. 자, 이제 뚜껑 덮어놓고, 푹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아, 또 좀 늦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배달이 밀리는 거라네. 아. 자, 양파 추가. 틈이 없어. 고기가 너무 많아서. 형님, 플렉스예요, 플렉스. 그러지. 아니, 근데 양파가 들어가야지 좀 단맛도 좀 나고, 국물도 걸쭉해지고. 사이사이 넣으니까 또 뭔가 그럴듯한데요, 형님? 그럴게. 이거 한 개인가, 양파? 네, 한 개. 마지막 대파지. 대파 투하. 자, 고춧가루가. 고추, 고춧가루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칼칼해야 돼요, 칼칼해야 돼요. 고추. 고추 넣어줘요? 그럼. 에이, 형만 믿으라니까. 아, 요리사. 먹고 나서 깜짝 놀라지 마. 딱 한 번만 해주는 거야. 자, 여러분들 개봉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자잔.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 이건 안 맛있을 수가 없지. 그럼. 이거 저프로 빼버려. 많이 안 뜨겁다마는 뜨겁다. 우리 고생하신 콜리부터. 감사합니다. 아니, 너글로 그러지 없다. 완전히 제가 부서져 버리는데요. 와. 침 나오네. 이래갖고 안 되겠는데. 이거 대가리 지켜야 된다니까요? 대가리 지켜야 돼. 와, 또 고기가 너무 크다. 여기 살덩어리 하나 빠졌었어. 아, 이거 빠지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러지. 아, 너무 추운데 지금. 딱 좋을 것 같아. 진짜 다들 고생했다. 아, 너 차례했어? 형님, 동생 생겨야죠. 그러지. 아니, 표정이 변화가 좀 있더라, 방금. 아, 형 봐봐. 형은 봐봐. 잘못해서 머리가 바로 떨어졌어. 아니, 나 머리 안 좋아해. 그 대신 아, 그래. 몸통은 다 있어. 머리는 안 먹을 거잖아. 아니, 안 먹어. 응. 형님이 주는 대로 먹어야 돼. 뭐 예술이야. 볼락 매운탕 집 하려고. 제가 볼락 같이 잡아드릴게요. 아, 그거 괜찮네. 야, 저 구슬 있다, 구슬. 어? 눈 좋아해? 저 안 좋아해. 난 눈 안 좋아해. 아, 형님 딱 국물 많이 드실 스타일이에요. 아, 소주를 먹으려면 무조건 국물이 있어야지. 자, 우리 곽 PD 것도. 자, PD님 챙겨야 돼요. 바로 떠줘야 돼, 바로. 극한 직업이거든요. 제일 고생하셨거든요. 우리 곽 PD는 대가리 안 좋아하니까 대가리 떼고 몸통만. 와, 몸통 왜 빵빵하냐? 이게 제일 맛있게 보여요. 그러니까. 허벌레 빵빵하네. 주면서 아까우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 피디님 숟가락 드려야지. 응. 야, 우리 소주도 또 한 잔씩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소주 없으면 안 되잖아. 얘는 매운탕에 소주가 없는 거는 구독 취소요. 구독 취소. 바로 취소해요. 응, 구독 취소요. 나는 이 가득 주소. 그래, 많이 주세요. 많이 드십시오, 형님. 딱 세 잔밖에 안 나오네, 종이컵으로. 저기서 건배사 하는데요. 응. 야. 자, 여러분들 한 잔 드십시오. 짠. 짠. 예술이네. 와, 아, 형, 이거는 국가가 필요 없습니다. 국물이 끈적끈적한데요? 아, 기가 막히거든, 이거. 와. 아, 뜨거워. 와, 형, 최고요. 기가 막히지? 와, 와, 밀키트 하나 만드시죠? 아. 아, 이 추운 날 이걸 위해서 저희가 이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거진 그렇다고 봐야지, 이거는. 살을 촉촉이 적셔갖고. 형님, 안 되겠습니다. 맞다, 입에 눌러갈게. 자, 손이 하나가 모질라가지고. 짠, 짠, 짠. 오케이, 오케이. 아. 그 원샷도 해보지 마세요. 아, 해보랐습니다, 형님. 아, 아, 국물 진짜 좋다는데. 오픈하시죠, 형님.
안 되겠어. 이게 지겨워서 그만둔 사람이요. 아, 아 진짜 맛있는데요? 와, 나는 이 뽀얀 살이 좋더라니까? 그거는 네.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돼. 젓가락으로 먹으면 안 돼. 자, 볼락 살에다가 국물 촉촉하게. 좋다. 아따 뭐 또 자작을 해본데 아, 이거는 안 됩니다. 아 근데 맛있긴 맛있다. 아, 니도 마지막 있는 거 좀 있는 거 좀 더 따라. 피디님 관광객 들어왔어요. 왜 이리 많아? 아 얘 주고 싶은데 양념을 해가지고 못 줘요. 고양이들도 양념된 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어. 볼락 잡아줄게 나중에. 언제 잡을지 몰라. 근데 겨울에 볼락 매운탕은 거짓말을 안 해. 이건 할 수가 없어. 거의 치트킨데요 이 정도면. 진짜로 와 막 수염에 물 덕지덕지 묻고 난리다. 자 곽 PD 맛이 어때 오늘? 말이 뭐예요? 곽 PD는 여러 번 먹어봤어. 자 고생했을게 큰 놈을 한 마리 더 해보라. 이게 여섯 마리를 먹은 이유가 있었네. 그러지. 아 근데 일곱 마리를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 딱... 딱 맞지. 국물 많이? 어 아니 소주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럼 자박자박에만 가세. 이야. 대구박은 동생 거. 여기 볼살 있거든. 쪽쪽 빨면은. 진짜 맛있다. 제일 근데. 맛있는 게 대구박이야. 야, 나 그 밑에가 없어졌다. 왜 짭냐? 살이 워낙에 잘 익어갖고 풀어졌다 이제. 와 살 많은 거 봐봐. 아 술이 다 떨어진다는 게 좀 아쉽다요. 형님 뼈줘요. 와 아쉬워 아쉬워. 뭐든 잡아서 먹어야 맛있어. 무조건. 사서 먹으면 이 맛이 안 나거든 또. 우리가 또 고생을 해서 더 맛있어. 그러지. 진짜 오늘 볼락 가기 잘했다. 진짜 이건 뭐 거짓말 신의 한 수네. 진짜 방파제까지만 해도 좀 스트레스 받았어. 아 진짜 근데 형 우리 너무 멘트 없이 먹은 거 아니야? 이 맛있는 거를 그냥 더 맛있다고 뭐 표현을 못 하겠어.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뭐 할 말이 아,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드셔본 분만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왜 이렇게 우리가 멘트 없이 먹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내년에는 구독자를 초청해서 볼락을 한번 잡아주는 걸로. 아 좋네. 어, 내가 말고 누가? 저희요? 거문도 현지인들이 잡아야지.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거문도에서 볼락 낚시 정말 재밌게 잘했습니다. 뭐 덕분에 뭐 좋은 포인트에서 정말로 볼락도 많이 잡았고 그다음에 맛있는 매운탕도 먹었고 뭐 더할 나위 없는 이 거문도의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두 분 뭐 오늘 어땠습니까? 아 또 마초 형님 낚시로 이기려고 했는데 또 제가 어떻게 감히 형을 이겨요? 이기려고 그러던데? 저는 집을 형에게 양보했습니다. 아하 저는 홈그라운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공고기 때문에 저희는 유촌을 갔어요. 잘못 가버렸구만. 그럼 홈그라운드로 갔었어야 되는데. 아 그럼 너울이 좀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너울이. 또 거문도 날이 지금 상태가 또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또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뭐 먹을만 치매 볼락을 잡아가지고 오늘 영상은 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